김타샤, 좋은 자리 잡았네. 여기서 지금 일광욕 하려고 지금 이 자리 잡았어. 까꿍, 김타샤 숨어가지고 엄마가 못 찾았잖아. 어떻게 올라갔어? 김타샤, 안녕하세요. 머님입니다. 2021년이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멈춘 것 같은데, 꽃들은 사계절 피고 지고, 계절도 알려주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우리 사람들만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 같아요. 2021년에도 머님네 베란다 정원은 여전히 꽃잔치하고 푸르릅니다. 이름은 없지만 순진한 아이같이 어여쁩니다. 꽃송이는 작아도 빠글빠글 고급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숲속향기님 파종이 드립니다. 둥둥둥둥 떠있는 모습에 날마다 해피하고 심쿵합니다.
천장에 매달린 싹소름들도 흔들흔들 쉴 새 없이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름값을 하네요. 논스톱입니다. 뿌리가 고양이 발톱을 닮아서 고양이 발톱 고사리라고도 부릅니다. 1년 내내 꽃을 보여주고 있는 쿠벤시스 베고니아. 엔젤윙 베고니아는 키가 너무 커서 잘라줬어요. 베네수엘라 SP 베고니아도 꽃인심이 후합니다. 신바트 베고니아, 숨어서 꽃을 피워요. 소요카제 베고니아, 꽃볼이 대박입니다. 어쩜 이리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렸는지요. 늘 꽃을 보여주는 꽃인심 좋은 베고니아들입니다. 1월의 해는 이만큼 높이 깊이 들어옵니다.
빨간 리본 덕분에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각도로 찍어야 꽃이 많이 보이나?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아기 율마들은 여전히 귀염귀염합니다. 노랑 겹사랑초도 조만간 필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 프리지아 존입니다. 꽃대가 보이시죠? 1월 중에 프리지아 꽃잔치 하겠네요. 천정을 수놓은 품이라 동굴을 만들어버린 마다가스카르 자스민 덩굴 그 사이 울타사는 낮잠을 자고 있네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힐링이 필요할 때는 머님네 베란다 정원에 놀러 오셔서 꽃 구경하세요.